네, 신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요놈 설포라고 불리는 겁니다. 설포. 이 설포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끈 구멍 사이로 보이는 살이나 양말을 안 보이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발등을 폭신폭신하게 감싸서 보호 또는 착화감을 높여주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설포인데, 배로라고도 부르고 베라라고도 부르고 텅, 신발형 이렇게 많이 부르죠. 요 놈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발 커스텀을 하고 해체 작업을 하면서 설포가 약간 꽃잎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감싸면 꽃잎 같지 않습니까? 신발 설포로 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과연 설포로 꽃이 만들어질지. 아, 이거는 뭐 전 세계 전 우주에서도 안 한 작업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포로 꽃을 한번 만들어 보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짜잔! 자, 요렇게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백합, 릴리. 백합을 약간 모티브로 작업을 했고, 꽃 수술이라고 하나요? 수술? 이거는 피복전선 노란색으로 수술을 표현을 해줘봤습니다. 수술이 맞나? 맞죠? 네. 이 두 꽃봉오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좀 다릅니다. 이 꽃봉오리는 다 로우 제품으로 만들었고 요 꽃봉오리는 하이 제품의 설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이 달라요. 큰 꽃, 작은 꽃의 느낌으로. 자, 화병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 화병. 이게 또 신발로 만든 꽃이다 보니까 화병도 이 신발의 패턴들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해주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나름 이런 패턴들을 생각을 해서 그냥 덕지덕지 붙인 게 아니고 배치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설포꽃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이 작품 역시 2021 페페 부산 10월 28, 29, 30일 백스코에서 열리는 신발 커스텀 컨벤션에 전시를 할 예정이고 어떤 반응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신발 커스텀 전시회에 웬 꽃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와 이거 설포네! 이런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의 어떤 부위, 펄포로 과연 꽃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다소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름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뭐 신발을 만들지 또 이런 재밌는 작품을 만들지 고민 중인데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 전시회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전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바람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월 28, 29, 30 목금토 10월 마지막 주 목금토 페페부산 2021 놀러 오세요. 신바람 안착해 주시면 선물 줄 거지롱. 지금까지 신바람이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 안녕.